보내심을 받은 예배자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 디아스포라 투데이 워싱턴 향기가 되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버지니아의 예배자 아리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영생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얻지 못하는 영생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들이 해야 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없을지라도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므로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는 것, 즉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고 있는 선한 싸움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히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멘탈헬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버지니아 페어팩스는 이번 주간이 멘탈헬스에 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학교가 함께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폭력, 자살 등 각종 문제들을 상담하는 988번 전화라인도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며 접근하고 있지만 정신 관련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세계 모임인 예맘 글로벌 지체들은 이 문제는 단 하나,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고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학교에서 읽도록 하여 모든 학생들이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960년대에 사라진 학교에서 성경 읽기가 다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맘 21일 기도를 작정하고 학교에서 성경 읽기를 다시 미국의 법률에 넣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맘 글로벌 21일 기도 기간인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기도를 마치고 나면 곧이어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고 합법한 절차로 평화롭고 온유하게 이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은사대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말씀을 전하고 이웃을 돌봅니다. 모두 귀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도록 시스템으로 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학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공립학교 시스템을 처음 만들 당시에 성경으로 문법을 배우게 하고 읽기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것이 이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를 법으로 금지한 1960년대 이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미국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총기 사고와 약물 중독, 자살 등 각종 멘탈 이슈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살려주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오랫동안 가까이 하신 분이라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의 자녀들이 모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크리스찬들이 모두 함께 기도하고 법 개정을 위한 일에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시간에는 류용렬 목사님의 저서 세상을 움직인 설교자와 설교책에 수록된 내용 하나님 사랑을 향한 명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본문을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나 너는 하면서 시작하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디모데후서에는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디모데는 무엇인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시대의 문화와 다르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말콤 머거리지가 이렇게 말했죠. 죽은 물고기만 강물에 떠내려갈 뿐이다. 디모데는 물에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론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갈대처럼이 아니라 태산의 바위처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윤리적인 면, 교리적인 면, 그리고 체험적인 면으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먼저 윤리적인 촉구를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피해야 할 것을 지적하지요. 물질, 돈을 사랑하는 것, 탐욕, 그리고 이런 것들과 관계된 모든 것이지요. 그렇다면 디모데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섯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의와 경건이라 말합니다. 의란 말이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라면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고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요. 이어서 인내와 온유를 말합니다. 인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는 것을 말한다면 온유란 어려운 사람들을 참는 것을 가리킵니다. 상황과 사람을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덕목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바로 성령의 열매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부탁 가운데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두 부분입니다. 부정적으로는 모든 악에서 떠나고 긍정적으로는 의와 경건과 모든 것을 추구하라고 부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을 멀리하고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수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도망가야 하고 선한 것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는 특별히 거룩함을 위한 비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암송 구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삶 가운데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부탁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하는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리적인 부탁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진리가 주관적으로 흐르는 시대에 다수의 진리를 주장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바울은 계시된 교리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진리라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의 윤리적인 부탁과 교리적인 부탁에는 상호 보완적인 책임 정신이 스며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우리는 악을 떠나 선을 쫓아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사상에서 떠나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싸움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싸움이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품위를 떨어뜨리고 때로는 피를 부르는 위험한 일입니다.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괴로운 일입니다. 논쟁을 한다는 것은 지겨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 싸움에는 선한 것이 있고 진리 수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워야 하고 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진리가 고결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는 일이며 교회의 유익과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처럼 진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진리를 위해 싸우면서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탁으로 윤리적인 부탁과 교리적인 부탁에서 체험적인 부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이 말하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말에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적인 면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생명,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정의하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미 얻은 영생을 취하라니요. 디모데는 이미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지 않았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랬겠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왜 이미 얻은 영생을 취하라고 부탁한단 말입니까? 문제는 영생을 가졌으나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자유함을 얻었으나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세 가지의 부탁을 들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우리는 악에서 벗어나 선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체험적으로 우리는 이미 얻은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생명의 말씀과 소중한 내 어린 양, 너에게 모두 다 맡기리라.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 속에 생명의 씨앗이 되어다오. 너에게 모두 다 맡기리라. 절망 속에 방황하는 잃어버린 내 양을 구하라. 너희의 입을 열어 광명의 아침을 주라. 세상의 모든 소망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값없이 모두 주어라.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의 애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내 사랑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생명의 말씀과 소중한 내 어린 양, 너에게 모두 다 맡기리라.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 속에 생명의 씨앗이 되어다오. 너에게 모두 다 맡기리라. 절망 속에 방황하는 잃어버린 내 양을 구하라. 너희의 입을 열어 광명의 아침을 주라. 세상의 모든 소망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너희 안에 있음을